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 사운드 판다. 제조사가 사운드 판답니다. 사운드 판다. SPE G9. 요것도 뭐 교환이나 반품 안 된다고 하네요. 새로 샀을 때 뜯었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아마 이게 본체가 들어있는 것 같고, 이게 아마 귀때기에 꼽는 거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이게 핵심인데, 요것이 뭐냐? 아유. 요것이 뭐냐? 이게 마이크입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다가 마이크가 많이 부서져서 많이 없어졌는데요. 예. 그거를 대신 해줄 마이크를 대신할 헤드셋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착을 하고요. 네, 이거는 이렇게 벌려가지고 안에 그걸 꺼내면 되죠. 아니면 이렇게 묶어져 있고요. 이렇게 3.5인치 단자가 나오죠. 이렇게 꽂으면 이게 이제 마이크를 갖는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 간단한 조작 설명서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설명서가 들어 있고요. 그냥 이게 다고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요 안에 한개더 있습니다. 요 귀에 꽂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예. 귀에 다양하게 꽂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귀 구멍에 맞게 여러 가지. 예. 아, 그리고, 예. 추가 그 구성품에 그 이어폰을 쓰지만 여기에 기능에 보면 마이크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마이크를 쓸수 있게 만들어 놓은 연결 단자인데, 이게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이거를 어디에 꽂냐 하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 구멍이 하나 있는데, 구멍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동그라미 나 있는 대로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헤드셋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 기능인 거죠. 근데 하나 이제 문제는 이제 요 케이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3극, 4극 스테레오 케이블이라고 이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 있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꽂게 되면은 이 빨간 거는 아이고 이 빨간색은 그거죠. 마이크고, 이 초록색은 이어폰 선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컴퓨터 뒤에 꽂아도 되겠지만 똑같습니다. 저는 스피커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이게 있으면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마이크고요. 초록색이 요 초록 색깔이 스피커입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컴퓨터 뒤쪽에도 초록 색깔, 빨간 색깔, 그 단자 찾으셔가지고 꽂으시면 되고, 아니면 앞에 전면부에, 아니면 스피커에, 그렇게 세 군데 꽂으시면, 이거를, 이제, 마이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마이크는 사용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컴퓨터에서 사용 세팅을 하시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상 SPEG-9 사운드 판다 게이밍용 이어폰이고 이어셋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어폰이고 이 마이크까지 사용 가능한 사운드 판다 제품이었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으면 리뷰가 마음에 드셨으면 추천, 즐겨찾기,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라고 모르나? 롤은 딸피의 유혹인데 그걸 모르나? 롤은 딸피의 유혹이라고. 올라간 사람들은 다 딸피의 유혹을 참고로 가는 게 아니야. 아, 그냥 기어라 할줄 아네. 잘 붙고 있네. 아니, 마나 누가 했었다. 아이씨. 채우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이씨. 기억나네. 급해가지고. 그래서 가면서 다 참.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하. 역시 비드 사일러스. ET의 사일러스는 비드게 못돼. 망령들의 거대한 비밀 목소리가 묻힌. 그 미드에서 바텀 쪽으로 갔어요. 예. 지금 와도 빼가도 설치해 놔가지고. 갑시다. 러시아는 나의 이름 줄 알았지. 왔어 왔어. 하지만 변했을 뿐이야. 오, 다 올라간 것 같은데 안 온대. 아 거기 있네. 유인하게.
알로스 너무 올라왔는데.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이씨 와드 잘 뽑아. 있는데 뽑아.